안녕하세요, 로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캐릭밴드 그리고 스네이크 매듭을 이용해서 이렇게 팔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파라코드를 두께 2mm짜리를 이용해 보았고요. 자, 팔찌 모습은 이렇고요. 이렇게 마지막은 외도레 매듭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파라코드 매듭 팔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두 개의 파라코드, 길이가 다른 두 개의 파라코드를 이렇게 가운데를 맞춰서 나란히 놔주시고요. 이 두 개의 코드를 동시에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보시면 이쪽이 위에요.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코드가 위에 쪽에 있어요.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동일하게 원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원이 이렇게 겹치게 해주신 다음에, 잘 보시면 이 뒤쪽에 있는 두 개의 코드 있죠? 이 뒤쪽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보내줬으면, 이 두 코드 있죠? 이 두 코드로 이쪽 첫 번째 선 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위, 아래로 이게 원래는 한 번에 하면 보기 쉬우실 텐데 이게 길이가 달라서 따로따로 진행을 했어요. 이거를 똑같이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시고 90도를 돌린 다음 조여주시면 되고요. 요 위쪽을 잡아당겨서 조여주시면 돼요. 조여주실 때는 이 색깔이 포개지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은 빨간색이 바깥쪽으로 되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조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놨을 때 요 양쪽에 있는 코드, 요 남아있는 코드들의 길이가 같게끔 조정을 해주세요. 조정하실 때는 이렇게 줄을 당겨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요쪽 늘어난 거. 이런 식으로 양쪽을 길이를 가능하면 대칭으로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길이 조절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하고 돌아왔고요.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남색은 남색대로 이렇게 저거 대칭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요거 빨간색하고 남색은 당연히 서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게 남겠죠.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운데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매듭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빨간색 코드는 중심선으로 사용될 거고요. 양쪽 길게 있는 코드들로 스네이크 매듭을 진행할 겁니다. 스네이크 매듭은 원래는 이제 두 줄만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중심선이 있을 때는 이 중심선을 포함하고 감아주시면 돼요. 먼저 왼쪽에 있는 코드를 이 세 개의 코드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코드로 왼쪽에 있는 세 개의 코드를 뒤로 감고 이쪽 고리로 앞에서 뒤로 통과 해주시고 조여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이쪽과 가깝게 해서 매듭을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매듭을 조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스네이크 매듭을 쭉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위쪽도 동일하게 스네이크 매듭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양쪽 매듭 길이가 대칭이 되도록 해주세요. 저는 스네이크 매듭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매듭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 오른쪽은 상관없는데 저는 왼쪽이 편해서 왼쪽을 앞으로 감고요. 다음 오른쪽은 뒤로 감아서 이쪽 고리로 앞에서 뒤로 통과 해서 조여주세요. 단단하게 조여주시고요. 이게 중심선이 있으면서 조금 넓적한 모형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마저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매듭을 진행했고요. 반대편으로 넘어오는데 보시면 아까는 어차피 매듭을 진행할 코드가 바깥쪽에 있어서 상관은 없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색깔이 좌우 반전이 되죠. 이럴 때는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빨간색이 어차피 저희 중심선이잖아요. 빨간색을 가운데 모아놓고 안쪽 남색 코드로 강제적으로 매듭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매듭을 진행을 하고 매듭을 조여주시면 최대한 붙여서 매듭을 조이고 첫 매듭만 이렇게 좀 강제적인 느낌으로 매듭을 진행하시면 어차피 그 다음부터는 위쪽과 동일하게 코드들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동일하게 매듭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반대쪽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 부분을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도 반대쪽 맞춰 진행하고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양쪽으로 매듭을 다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은 코드들은 이렇게 단순히 잘라서
끝부분은 녹여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무리 매듭을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 매듭은 이렇게 양쪽 중심선으로 사용했었던 코드들을 이렇게 나란히 놔주시고요. 이제 이쪽으로 외도래 매듭을 할 거고요. 외도래 매듭 진행될 코드를 밑쪽으로 놔주세요. 그래서 두 줄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코드를 한번, 그 다음에 교차가 되게 두 번 감아주시고요. 이렇게 두 번 감아주시고, 요 감아졌던 사이로 남은 코드를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조여주시면 되는데, 매듭이 최대한 이 끝에 붙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매듭을 조여주세요. 이렇게 외도래 매듭을 완성이 다 되었으면 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를 남겨두고, 코드가 빠지지 않도록 마지막 부분에 매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속 진행해 왔던 합장 매듭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부분에 맞춰서 합장 매듭을 두 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남은 부분 잘라서 제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진 않지만, 연출상 전후 동일한 위치에 맞춰서 합장 매듭, 스네이크 매듭을 두 번 지어줄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남은 부분은 잘라서 제거.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매듭이 완료가 다 되었고요. 이렇게 캐릭 밴 그리고 스네이크 매듭을 이용해서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완성된 모양은 이렇고요. 착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